안녕하세요. 가다롱입니다. 누구나 양파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파를 두판 정도 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엄청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5월 초 영상이에요. 그다음에 순양파도 제가 3개 정도 꽃을 피웠습니다. 순양파 꽃 펴도 어느 정도 클수 있는지 제가 확인 실험하고 있습니다. 순양파도 한 6,700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보시면 서 있는 것은 순양파고요. 그다음에 도복이 시작된 거는 암양파예요. 순양파도 바로 도복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2023년 10월 9일 날 고구마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거 한두 박스 남기고 모두 지인들 나눠주었습니다. 바로 두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과 양파 전용 비료를 살포를 했습니다. 토양 살충제도 뿌렸습니다. 토양 살충제 잘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1년 숙성된 거름도 한 고랑에 두포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한 고랑은 한 30m 돼요. 그다음에 멀칭은 본인이 편한 대로 멀칭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종 크기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예. 제가 멀칭 비닐도 있어요. 전용 멀칭 비닐이 있는데 구멍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종 사이즈에 맞게 구멍을 뚫어서 양파를 심었습니다. 공간이 구멍이 좁으니까는 흙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꼼꼼히 두 판을 심고 꼼꼼하게 흙을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물을 흠뻑 주었어요. 뭐 물을 안 주어도 잘 살아요. 근데 공기층을 없애주기 위해 물을 주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에 비닐을 덮었어요. 터널식 비닐을 덮고 2024년 3월 2일에 비닐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바로 제가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 물한 통에 요소 비료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희석을 해서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요소 비료를 주는 이유는요, 잎을 빨리 키워서 밑에 마늘이 튼실하게 자라기 위해서 요소 비료를 주었습니다. 추비는 두번 했어요. 3월 20일, 4월을 이렇게 두번 했고요. 추비는 NPK를 주었습니다. 비료를 뿌리고 꼭 저는 물을 주었어요. 뭐, 비 오기 전에 뿌리면 물을 안 주어도 되는데, 항상 추비를 하고 나서 꼭 물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올때 빼고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꼭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하기 한달 전에 옆면 시비도 제가 사가지고 두번 정도 뿌렸습니다. 순양파가 한20% 이상 생겼어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키워서 암양파 수확하기 전에 뽑아서 먹으면 됩니다. 전문 농가분들은 뽑아서 버리거나 하시지만 저처럼 주말농장에 몇개안 심으시는 분들은 크게 키워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꽃들을 이렇게 달고 나와서 순양파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고자리 파리를 죽일 수 있는 토양 살충제가 있어요. 그거 물줄때두번 정도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풀은 계속 보이는 대로 뽑아주시면 좋아요. 예, 지금 도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 날 도복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현재, 예, 양파는 도복이 시작되면서 엄청 큽니다. 수확 한달 전에 가뭄이 또 심하면 물을 한번 저는 주었습니다.
순양파가 나올 확률을 보니까는 너무 양파를 일찍 심었을 때, 그다음에 너무 큰 모종을 심었을 때,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에 좀 환기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환기를 시켜주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겨울에 양파가 웃자랐을 때 순양파가 생길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두 가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겨울에 비닐을 한 번도 안 열어줬어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에 양파가 약간 웃자랐습니다. 그래서 순양파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한 20일 정도 수확 기간 남았는데 이렇게 큽니다. 이건 아마 1kg 정도 될 거예요.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도 풀은 뽑아도 뽑아도 있습니다. 풀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뽑다가 앞서 말아야죠. 지금 제가 양파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닐을 뜯어야 돼요. 제가 구멍을 작게 뚫었잖아요. 그래서 양파가 다 비닐 속에 있습니다. 수확 시기에는 양파 잎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양파 잎이 좀안 말랐더라도 장마 전에는 꼭 수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틀 정도 밭에서 말리는 것도 괜찮아요. 병충해도 하나도 없이 잘 자랐습니다. 암양파는 이렇게 바로 도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순양파는 대가 있죠. 그래서 순양파는 꽃대를 잘라준 데부터 도복이 돼요. 그래서 순양파 꽃대 올라올 때 최대한 빨리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순양파는 계속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암양파 수확하기 10일 전에 순양파를 전부 다 수확을 했습니다. 순양파는 다 수확해가지고 지인들하고 다 나눠 먹을 겁니다. 저희 한 대여섯 개만 남기고 전부 다 지인들하고 나눠 먹을 거예요. 순양파도 엄청 커가지고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대짜보다 커요. 지금 순양파 한번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전부 다 순양파인데도 1000g이 넘어요. 1kg가 넘는 거죠. 얘가 지금 1250 나옵니다. 순양파도 보통 1kg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암양파보다 순양파가 저희는 더 커요. 암양파는 물론 더 크고요. 다른 거 한번 재볼게요. 얘도 1kg 250. 이제 양파를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6월 21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비 예보가 있어서 금요일 날 양파를 수확을 합니다. 군데군데 빈 자리는 순양파를 수확한 자리예요. 양파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양파가 원체 크니까는 많아요.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말리면 좋은데 그 다음날 비 소식이 있어서 한 6시간만 말리고 양파를 다 모으겠습니다. 양파가 뭐 개수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한번 무게를 달아볼게요. 개 중에 제일 작은 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작은 게 무게가 496g. 작은데도 시중에서 마트에서 파는 대짜보다 커요. 다음 거 재볼게요. 얘는 1048g. 양파를 다 수확을 했는데 보통 한90% 이상이 1kg가 넘어요. 나머지 한 10%는 저렇게 뭐 작아도 일반 양파보단 커요. 얘는 1243g. 기본적으로 뭐 1200, 1300g 이렇게 나가요. 큰 것들은. 작은 게뭐 800g, 뭐 1kg 이렇게 작은 게. 얘가 1183g. 아무튼 평균을 내면요. 다 1kg가 넘어요. 평균을 잡으면. 얘는 1079g. 보통 이래요, 양파가. 저희 집사람은
한 손으로 양팔을 썰지를 못해요. 커가지고. 얘는 1323g. 1kg 300 나가는 것도 있어요. 한10% 정도는 1kg 30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뭐 1100g이 제일 많아요. 이거 한번 재볼게요. 얘도 1079g. 예, 너무 커서 저울이 작아 보이네요. 저게 저울이 3kg짜리 저울이거든요. 3kg짜리 저울인데도 1310g, 9g, 예. 3kg짜리 저울인데 저울이 작아 보여요. 양파가 원체 크니까는 저울이 작습니다. 아, 순양파 한번 뽑아 볼게요. 제가 꽃을 한 3개 정도 꽃을 피웠어요. 꽃을 펴도 얼마나 큰지. 근데 보세요. 모양이 진짜 예쁘죠? 보통 순양파는 길쭉한데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순양파도 이렇게 예쁘게 잘 컸어요. 예, 이것도 순양파 3개 남겼는데 이것도 순양파가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보세요. 순양파가 잘생겼어요. 예.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암양파 옆에 지금 순양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오히려 순양파가 좀커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순양파도 크게 키워서 수확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도링이었습니다.